그냥 개인적으로 자주 볼래? 자주 볼래? 에이 씨. 에이 씨. 멋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바라서 예쁘다. 아, 해변 포차가 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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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민, 김지민. 안녕하세요. 잘생겼대. 김지민, 뭘 얘기한 걸까? 공예는 뭐야? 김지민. 자기 애인 자랑. 자기 애인 자랑. 동미, 동미. 넌 헤어지면 동해 근처도 못 오겠다. 와, 너무 좋다. 여기에요. 와, 여기, 와, 너무 낭만적인데? 와. 아, 이거 맨발로 해야 되는데. 아. 아. 와. 이야.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제육볶음 좋다. 제육볶음. 그러면은 해물파전, 제육볶음 모둠에 이렇게 가자. 감사합니다. 예. 아, 파도 소리 너무 듣기 좋다. 야,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와, 씨. 좋다. 아. 안 더워, 근데? 형님. 아니, 옷이. 아니, 풀 장착 한번. 아니, 이게. 해변 의상. 야, 너는 왜 그렇다고 민소매 티를 입고 왔어? 뭐, 형, 해변은 민소매지. 그러니까 아는데, 준호랑 입, 아는데, 준호랑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 아니, 내가 저렇게 감고 올 줄 알았어? 아니, 저기 줄도 믿고 올 줄 알았냐고, 지금. 아, 민소매 이렇게 눈치 없는 거야? 옛날에 그래서 너 굿백 들고 왔니? 영화. 그래서 너 굿백 들고 왔니? 영화. 어? 저 안에 저기 막. 해모 들고 해모 있는 거 아니야? 가죽 까먹지. 그러니까 이래서. 아니 이게 왜? 저 머리 어색해? 아니 해변에는 가죽 까방 이상한 거? 최대한 면과 뭐 그치? 마소지 이런 거 들고 가야 되는데. 슬리퍼에 네. 다 들고. 여기에요. 지민이 뭐 선글라스 요거 예전에 이런 거. 어? 이거 형 다 있어. 지민이 원하는 거. 요거 김밥. 와, 얘 지가 아침에 가넬 가방에는 김밥이지. KTX 타는데 줘봐 김밥. 지민이가 어렵게 좌석을 잡아줬으니까 다 다른 자리일 거 아니야.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크니? 나 앉아 있는데. 맞아 맞아. 이러고 와, 이러고 오더니 형 참치 멸치. 참치 멸치. 맞아. 거기서 하나 주고 가면 되잖아. 참치 멸치. 와, 거기서 난 옆에 모르는 여자분 앉아있는데 너무 창피했겠다. 뒤에서 형이 나 뒤에 있었거든. 참치 멸치 들었어. 근데 형이 뭐 먹더라고. 나한테서 오길래 안 먹어요. 먹어. 왜 안 먹는 거야? 지금 너 때문에 한 줄 남은 거야, 저게. 아니, 같이 먹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참치 멸치. 배려심 있네, 그래도. 아니, 그리고 나는 이 아유. 오우. 나 저게 너무 뿌려. 미치겠어. 그게 아니라 저렇게 큰 거 들고 다니시는 분.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그냥 씻으면 안 돼? 많이 뿌려야 돼, 그래. 와, 향수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와. 이게 모둠입니까? 와. 와, 모둠에 맛있겠다. 오, 전파. 오, 냄새 너무 좋아. 전파, 전파. 아, 아까 제육, 제육. 제육, 제육, 제육. 야, 근데. 우와, 냄새 봐. 대박. 감사합니다. 네. 야, 이 새우하고 오징어하고 절묘하게.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유, 좋다. 제육 맛있다. 그래, 뭐? 맛있다. 아, 경환이 넌 왜 여자친구가 없냐? 응? 경환 오빠가 티 안 나게 많이 만나. 돈도 잘 벌고. 티 안 나게 많이 만나. 돈도 잘 벌고. 아, 있다 없다 하는 거지. 아니 멀쩡하고 잘생기고. 내가 옛날에 경환 오빠한테 오빠는 왜 스캔들이 잘 안 나냐 여자를 그렇게 만나면서 했더니 자기는 이제 여자를 집에 불러서 현관에서 핸드폰이랑 이걸 다 뺐는데. 야,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야, 진짜 안 좋아. 진짜네, 그럼. 아니에요. 왜 화를 내, 근데. 아, 근데 어떤 회사가 와서 핸드폰을 반납을 해요. 핸드폰 반납하는 그 바구니가 있대. 어. 거기다 이렇게 차키라 핸드폰이랑 다. 슈퍼스타야, 뭐야. 아유. 이만 소리를 남길까 봐? 그렇지. 아이, 말도 안 돼. 여자친구 안 했어, 했잖아. 여자친구와의 그 어떤. 아유, 사랑이 아니야, 임마, 그건. 얘기했는지 그 장소까지. 아니, 너 파전이나 먹어. 아니, 너 파전이나 먹어.
야, 근데 둘이 둘만이 알고 있는 일들이 많네. 아이, 아니야. 야. 네. 아이, 아니야. 야. 왜요? 네가 파전을 왜 챙겨줘? 네가 파전을 왜 챙겨줘? 아니, 앞에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왜 네가 입술을 댄 젓가락으로 돌았냐? 돌았냐? 아니, 이건 깻잎보다 더 심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 죄송해요. 아, 알았어, 좋아요, 좋아. 이제 안 줄게, 이제 안 줄게. 아니, 근데 파전을 찢어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요즘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 파전을 찢어주면 안 되지 내 여자친구한테. 그건 내가 그건 날 믿어줘야지. 아 파전. 난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약간 젓가락끼리 뭔가 교류하는 느낌. 젓가락끼리 뭔가 교류하는 느낌. 건들지도 마, 젓가락. 건들지도 마, 젓가락. 아, 젓가락이 이거 뭐 전기도 안 통해요. 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방금 했던 것처럼 지민이가 내가 이렇게 딱 잡는데 요 정도는 괜찮은데. 요건 안 되는 거지. 아니 둘 다 안 되죠. 기분 나쁘게. 예를 들어 아니, 형이 하는데 하는데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미친놈. 야 그 찢어주는 게 아니고 더듬는 거지. 젓가락을 더듬어. 그러니까 젓가락도 뭔가 느낌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 준호 형 질투가 많네. 질투 은근히 많아. 한번 잘못 뜯었다가. 질투 많아. 얘기만 해도 질투 많아. 얘기만. 대화만 나눠도. 야 그럼 질투 좀 유발하자. 형 올 때 내가 네 입에 파전을 넣어주고 있을게. 야 내가 네 입에 파전을 넣어주고 있을게. 야 그럼 큰일 나 그거. 재밌잖아. 형 이거 공개하고 얘기하자. 형한테 얘기하고 하는 거잖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불쌍해. 자 이제 바다 거북이 좀 이따 온다. 바다 거북이. 난 이걸 보는 순간 뛰어오다 넘어진다에 한 표. 기다려봐. 됐어. 아니, 마, 그래, 됐어. 자, 지민아 봐봐. 오빠 봐봐. 야, 이 끼야. 야, 이 끼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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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야. 이 뭐하는 거야 지금? 어? 뭐하는 거야 지금? 어? 형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방관할 거예요? 난 하지 말라 그랬어. 어? 난 하지 말라 그랬어. 장난도 기분 나빠. 어? 어 재밌을 것 같다고. 어 근데 이거 본 순간 되게 빨랐어. 이거 본 순간 되게 빨랐어. 어제 평소에 그렇게 좀. 아 어김없이 괜히 데려왔네. 준호하고 지민이가 이렇게 또 만나니까 너 혼자 괴로워한 적 있지? 솔직하게 아니야 형 그거는 아니 왜? 치라 야 너 선글라스 벗어 하려고. 선글라스 벗어 왜? 너 일부러 선글라스 쓰고 있는 거잖아 토커페이스 하려고? 아니 지금 눈 지금 동공열 막 흔들릴까봐. 벗어. 벗어. 아, 지금 얼마나. 너 내 눈 한번 봐봐. 너의 진심을 한번 보자. 아, 나는 그런 거 다 뭐 사실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아, 근데. 오빠랑 나랑. 될 수가 절대 없는 사이인 게 내가 오빠 연애 상담도 많이 해줬고 근데 동환이? 내가 고민도 어. 얘한테 많이 했어 야 지민아 어 여자친구에 대해서 고민 내가 잘못한 거야? 어. 아니 그러면 경환이 너는 만약에 지민이가 너한테 고백을 했으면 받아줬어? 언제요? 미쳤나 봐 이 아저씨 자고 오네 그냥 봐봐 얘기해봐 아니야 근데 형님 나는 나 형 죽기 전에 얘기해줄게. 사실은 그때 그거 대답을 하고 어떤 거? 어떻게 했어? 고백을 했어? 고백을 했어, 지민이가 너한테. 형, 좀 나 빠져봐요. 와. 내가 빠져보라고? 아니. 지민이가 연기를 해보자고. 우리는 이제 그렇지. 우리 꽁트 좋아. 연기를 해보자고? 우리 꽁트 좋아하니까. 그렇지, 우리 꽁트 좋아. 연기를 해보자고? 우리 꽁트 좋아하니까. 야, 이게 이렇게 또 가네. 우리가 옵션들 없어? 이게 몇 년도야, 그러면? 꽃꽂이 할 때 언제야? 꽃꽂이 할 때니까 뭐 한... 자, 야, 지민아.
오빠 그동안 뭐 코너하느라 뭐... 수고했어. 오빠 그동안 뭐 코너하느라 뭐...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어. 형아 불러서 그래. 야 영희는 안 왔어? 그냥 오빠랑 할 얘기 있어갖고 그래 안 불렀지. 이제 코너도 이제 내리면 자주 못 보겠다, 그지? 새 코너 하면 되지 뭐. 그냥 개인적으로 자주 볼래? 자주 볼래? 에이 씨. 에이 씨. 뭐 하는 거야? 아, 형이. 아, 연기하냐? 뭐 하는 거야? 야, 꽁트래잖아. 아니, 꽁트. 아니, 실제 상황이잖아. 아, 꽁트라자, 꽁트라. 코코넛의 상황이잖아. 자연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한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리얼하잖아, 지금. 벗어...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야, 너 그렇게 벗어나야지. 아니, 형. 지금 아니, 웃긴 게. 우리가 진짜 연극 무대하고 초청됐는데. 객석에서 할 거야? 알았어, 알았어. 어? 아, 더워 진짜.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이런 농담을 주고받던 개그 5번이랑 지금 상황극을 한다고 나도 상상을 해봤는데 엄청 열받을 것 같아. 열받을 것 같아. 근데 저기 나도. 우리 얘기한 사이에 회를 다 드셨네요. 아, 회라도 먹어야지. 1접시인가? 회라도 먹어야지. 아니 이 세 명 관계에 나는 1도 접점이 없으니까. 오빠 이 좀 봐요 한번. 이빨에 정중앙에 뺏 빠졌네. 지금까지 있다가 방금 빠진 거야? 방금 빠졌어. 너 왜 지민이가 나 챙겨줄 땐 가만히 있냐? 상관없어. 형은 머리 감겨서 이게 견제 대상 이런 게 아닌 거지. 아줌마 느낌이 있어. 상민 아줌마. 아줌마. 아 그래도 물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가위바위보에서 물 한번 들어가게 할까?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보! 나 그 심장이 뛰냐 이렇게.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보! 야! 보! 보! 야! 보! 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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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겠어. 자, 우리 형님 들어가신다. 가자. 나도 발은 담궈 보자. 아 오늘 파도 되게 잔잔하다. 어? 파도 되게 잔잔해. 어우 야,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아주 차다. 어? 시원해. 동해 바다가 원래 차잖아. 어우 시원해. 어? 저기 아버님이 팬티 입고 들어간 것 같아. 헐버. 진짜 아저씨 같다. 그만 가. 너무 안 돼. 누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시원해. 대박. 시원하겠다. 시원해. 이현 과장. 잠깐만 형님. 이때 쓰라고. 형, 가려줘 빨리. 이때 쓰라고. 빨리, 이 배. 다리. 몰랐어, 비치는 건지. 야, 뭐였어, 지금 너 밀었어? 정말 낭만 없이 밀었어. 보통 남자들 이렇게 들어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밀었어 나를. 한번 하자. 허경원. 저기. 허경원. 아이고 보기 좋다. 난 아니야. 아 신발. 아이고 뭐냐? 나도 사랑해.